그러니까 승리 교두보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의 어떤 균형을 좀 잡아달라는 그런 그 바람들이 강하게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진짜 온몸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포부와 양산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. 뭔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물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국가 상황이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. 그 위기를 돌파해 가는데 김태호 쓸모있는 역할이 있다면 앞장서서 진짜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. 또 질문하신 기자님. 아, 혹시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경남 선거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.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린 겸허하게 우리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뜻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.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아픈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동행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. 선거하시는 동안에 홍수산 양산을 시민들 민심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동안에 야당 민주당 8년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그 민심의 소리를 많이 들었고 결국에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실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데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. 선거 기간 동안에